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되게 재밌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스노우와 같은 필터나 AR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재밌게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을 해 오셨다면, 이번에는 렌즈를 좀 장착을 해서 재밌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시작할게요. 이게 오프라인 수강생 분들께서도 이 렌즈 가지고 실습을 하고 계신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섯 가지 렌즈 목록을 한번 볼게요. 세 가지는 렌즈 효과입니다. 이렇게 오한 렌즈, 그 다음에 광광 렌즈, 그 다음에 마크로 렌즈, 그리고 스타필더, CPL 필터, ND 필터 각각의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렌즈 교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간단히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돌려서 이렇게 뺀 다음에 다른 렌즈의 뒤캡을 벗깁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시 돌려주시면요, 렌즈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렌즈를 핸드폰 뒤에 렌즈 중앙과 가려지지 않도록 잘 맞춰서 끼워주시면 사용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여섯 개의 필터 중에서 첫 번째 필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0도 슈퍼와이드 앵글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시야보다도 좀 더 넓게 약간 왜곡되게 찍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소실점 높이가 같죠? 근데 찍힌 거는 주변에 좀 더 많은 사물들이 보입니다. 지금 이쪽에 벤츠가 없지만 있고요. 같은 위치에서 찍은 건데 좀 더 사물이 많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처럼 더 넓게 풍경을 찍고 싶을 때, 많은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이 카메라로는 좀 한계가 있을 때는 이 렌즈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시야보다도 좀 더 넓게 찍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마크로 렌즈입니다. 마크로는요, 식물 또는 벌레 같은 거를 좀 더 가까이 찍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포커스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가까이 갔을 때는요, 왜냐면 렌즈 거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크로 렌즈를 사용할 때는요, 2에서 5cm라고 떠 있는데 제가 실제로는 거의 1cm 가까이도 가야만이 좀 더 자세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찍은 영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개미를 찍어봤어요. 영상으로 마크로 렌즈를 장착을 해서 저의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고요. 이렇게 잘 보인다는 거, 뒤에도 마찬가지로 꽃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이렇게 파리까지도 되게 가까이 가서 찍으면 이렇게 좀 잘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영상들을 다양하게 찍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한 렌즈인데요. 우리가 물고기의 눈처럼 동그랗게 왜곡되게 또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쪽으로 굴절이 돼요. 양 사이드로. 되게 재밌죠? 이게 일반적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오한 렌즈를 끼게 되면 이렇게 주변이 까맣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사진을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도 잘라서 사용을 해도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마스크를 씌워서 여기만 이렇게 오릴 수도 있고요. 자, 더 재밌는 렌즈가 있는데요. 우리가 CPL 렌즈라고 하면요, 렌즈가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링을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링이 돌아가는데 이거를 돌리면서 창가가 비친 이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맞춰주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한번 볼까요? 유리가 반사된 거를 이 가게의 안쪽이 보이도록 하려면 이렇게 돌려주시면 아니 보이죠? 아까는 차량만 보였는데 지금은 내부까지 잘 보이죠? 또 두 번째 기능은요, 실제 그 컬러보다 좀 더 진하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파라면 더 파랗게 보이거나, 지금 두 개의 색의 차이가 있죠. 반사되지 않도록 보이는 거, 그리고 링을 조절해서 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사용을 하셔야 된다. 자, 이게 포인트고요. 우리가 스타필터라고 해서 이 별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선이 갑니다. 필터를 씌우면 렌즈의 선대로 뻗치게 됩니다. 밖에서 찍어본 거를 한번 보면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 것 또한 별 모양으로 계속 찍히죠. 이것도 앞에 링을 조절하면 이렇게 별이 돌아가거든요. 돌리면서 내가 원하는
빛 퍼짐을 찾으셔서 그대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ND 필터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렌즈 자체가 약간 까매요. 빛을 차단을 해주는 거죠. 이건 언제 사용하냐면 카메라의 매뉴얼 기능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낮에는 조리개를 조여야 돼요. 왜냐면 빛이 너무 많아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고 싶다. 왜냐? 폭포수가 좀 더 뭔가 빗줄기처럼 이렇게 이어지게끔 찍고 싶을 때는요. 셔터 스피드를 좀 더 늘려야만이 이걸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 기능을 좀 더 조절하기 위해서 사실은 ND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냥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 그냥 빛이 너무 센 경우는 그냥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여섯 가지의 스마트폰 필터는요. 미러리스나 DSLR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스타필드도 있고요. CPL이나 뭐 ND 필터는 당연히 또 있고요. 이런 이론들이 나중에 카메라를 구매하실 때도 좀 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메라를 구매하실 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강의로 찾아뵐게요.